데뷔와 동시에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아, 이제야 뵙게 되네요. 아,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진스를 좀 잠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SM의 그 아이돌 컨셉 장인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민희진 대표가 처음 제작한 네, 그룹이고요. 지난 7월이었죠.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와 광고계를 휩쓸면서 말 그대로 그 뉴진스 열풍을 일으킨 그룹입니다. 아, 우리 또 저기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. 우리 또 예, 뉴진스의 어머니, 그렇죠. 예, 뉴진스의 대표님, 네네네, 예, 우리 또 민희진 대표님이 네,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. 네, 진짜 뉴진스에 아, 나와서 다시 뵈니까 또 반갑네요. 예, 작년에 민희진 대표님이 나와서 아, 걸그룹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이제 뉴진스가 그렇죠. 데뷔를 했어요. 아. 민희진 그 님께서 제작 중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. 저도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어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. 아니야. 아 근데 저는 사실은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.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.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.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.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.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. 내가 만든 쿠키 AA 대상 뉴진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이게 그 그룹명이 뉴진스잖아요.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청바지 이거 맞습니까? 네. 아 그래요? 아, 다른 네. 속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그 새로운 청바지도 맞고 네. 또 다른 뜻으로는 되게 그 청바지가 유행을 타지 않고 예, 예, 예. 막 계속 그렇죠, 계속 입죠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유행을 하는 네. 그룹이다. 그런, 네. 그런 얘기인 거죠? 네. 이게 뭐 한가래는 이제 미니진의 진. 오, 오, 전혀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좀 깜짝 놀랐어요. 네. 대표님이 네. 지금 등받이에서 등을 뗐어요. 네, 놀라셔서. 야, 아니다 이거는 네. 지금. 이건 확실해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저 사실은 팀 이름만큼이나 데뷔 앨범도 좀 새로웠어요. 이게 오. 뭐 어텐션, 하이보이, 쿠키. 무려 타이틀곡이 세 곡이나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사실 하이보이하고 두 개, 어텐션이 1, 2위를 그렇죠. 그 다퉜었죠. 좀 어땠습니까? 저희가 어텐션은 사실 데뷔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좀 미리 들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렇게 네. 오래전에 나온 곡이에요? 네.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질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은연중에 어텐션 이 노래는 되겠다. 되겠다. 마음이 야.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야, 이 곡을 2년을 야. 연습했어요? 진짜요? 네. 저 유퀴즈 나왔을 때 사실 저 다 곡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 했었는데. 아. 그 첫 데뷔 무대가 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. 민지 씨는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? 네. 그 하이보이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 되게 예쁜 세트였는데. 다들 약간 긴장을 하고 낯가려가지고 그 팬분들한테 낯가려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. 네. 무대 앞으로 못 걸어나가겠더라고요. 아 약간은 어색해서. 네. 그래서 다니가 막 아침인데 점심 먹었냐고 여쭤보고 그랬었거든요.